제가 이거 하면 눈물 날지도 몰라요. 아, 진짜 김치가 짜고 매우고 하기가 힘든데 시집살이만큼이나 힘든 것이 김치잖아요. 아. 저는 40여 년 전에 강원도로 갔습니다. 시집을 네.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을 길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 물도 또락물이 굉장히 강 있는데 깨끗한데 한 400여 포기를 두 번에 걸쳐서 혼자 해야 돼요. 400포기요? 시집살이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머리에 이고 일 줄 몰라서 씻어다 놓고 얘들이 장갑도 없어요. 아우. 얼마나 손이 시렸겠어요. 네. 그래서 와서 김치를 해놓으면 또 저희 시어머니가 묵뚝뚝합니다. 양동에다 가서 물기러 오래요. 그래서 맨날 양동에다 갔다가 빻겠어요. 확 푸니까 고춧가루 확 풀고 농사지은 파 확 풀고 아우. 마늘 넣고는 배추를 칵 담궈서 칵 넣고 해요. 근데 덤벙하더니 칵 넣고 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젓갈도 안 넣고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나 저걸 무슨 맛으로 먹지 제가. 또 시어머니니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뭐 조곤조곤 가르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시킵니다. 옛날에는. 현대사람 같지 않게 덤벙덤벙해서 팍팍 집어넣는데 저 김치를 왜 먹지 어떻게 먹지 했는데 그게 익으니까 그 김치가 시원하면서 아까 뭐 아무것도 넣지 말라 그랬죠. 저장성이 강해서 무르지도 않고 너무 시원해요. 근데 그 김치를 겨울에 꺼내서 쫑쫑 썰어서 국수 삶아 먹으면 야참. 지금도 저는 그 김치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박하고 단순해 보이는데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었다는데 그래도 네. 강원도 김치 중에 난 이게 진짜 맛있더라는 거. 강원도 김치는 종류를 잘 모르겠어요. 많죠. 이제 그 대표적 적인 거는 그 서거리 깍두기라 해서 명태 아가미 젓갈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속초에 가면 이제 오징어가 지금 제철이네요. 오징어 젓갈인데 혹시 여러분들 노가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노가리 아시죠? 그 노가리를 숯불에다 이렇게 구워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빻아가지고 거기까지 하면 이제 술안주인데. 그렇죠. 고추장만 찍으면 되지. 고추장만 찍으면 여보세요. 지금 김치 얘기하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가자미 식혜나 이런 걸 아마 그렇죠. 아실 거예요. 이걸 갖고 식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무르지도 않고 저정성도 강하고 시원한 맛을 그대로 구석에 있고 또 강원도 정선만의 그 청가시라는 가시 있어요. 그럼 이걸 뚝뚝 꺾어요. 이렇게 자르지 않고 뚝뚝 꺾어서 이걸 가지고 김치도 만들고 소금에 절여놨다가 봄에도 무쳐 먹는데 아마 이걸 먹으면 전라도 돌산가시 아마 도망갈 겁니다. 아, 그래요? 야, 슬슬 건드려요, 이제. 벌써 기입사하시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정선하면 산, 화전민들도 많고 산이 높아요. 한 그 800, 해발 그렇죠. 800에서 자란 더덕김치. 8년 된 더덕김치. 더덕 속박이. 더덕. 아니, 네. 더덕으로도 김치를 담 거예요? 이제 속박이를 하는데 뱃속에도 넣는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 더덕 소박이를 해갖고 왔어요. 우리 소박이 하듯이. 아주 양념이 더덕더덕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철 음식으로 해가지고 꼭 뭐 요번에는 제가 갓을 넣었지만 강원도 하면 또 곤드레 산채가 유명해서 산채를 넣고 하면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더욱더 이거 시간이 되고